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소중함, 또 고향 경제 발전에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부여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부여하면 학창시절에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부여 객사 앞마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소산성 아래의 자리라고 있어 지대가 좀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부여 시가지가 한눈에 싹 다 들어오는 게 가슴마저도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부여의 고향 사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봐야 될 텐데요. 먼저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부여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오고 계신 박정현 군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부여 객사잖아요. 참 아름다운데 이곳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는 부소산과 관북리 유적지역이에요.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네. 요 객사는 조선시대 때 세워진 객사고요.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내려왔을 때 묵어가는 장소기도 합니다. 네, 이런 멋진 곳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도 영광인데요. 오늘 군수님께 궁금한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반가운 분이 함께해 주셨죠. 그러니까요. 저는 부여하면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부여 백제시대였다면 황산벌 전투를 이끄는 장군이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배우 이원종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화려한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여에서 나고 자란 배우 이원종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반가운 분이 화면에 나와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원종 씨가 부여 출신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향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제 고향은 부여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는 임천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수풀림자에 내천자를 씁니다. 얼마나 물이 좋고 산이 좋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쪽에서 나고 자랄 때는 잘 몰랐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떠나보니까 알겠어요. 부여가 얼마나 좋은지. 돌아오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분들에게 뭐 제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럼 부여라고 합니다. 네. 다들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네. 이곳이 바로 부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종 씨의 부여사랑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의 부여사랑 또한 남다른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오늘 부여 곳곳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박창규 리포터, 나다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의 아들 박창규입니다. 제가 충남을 정말 사랑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마음속의 원픽은 이곳 부여입니다. 가는 곳마다 오랜 역사가 묻어나고요. 그리고 또 인심은 얼마나 포근합니까? 게다가 여러 맛집들까지 오늘도 구석구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부여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나다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여 객사에서 부여의 가을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더 좋은데요. 오늘 저도 함께 이 부여의 즐겁고도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여는 학창시절 역사책에서도 접하고 수학여행지로도 참 인기가 있는 곳인데요. 고향사랑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고향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화면 보시죠. 고향사랑 기부제 함께 알아볼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죠. 지금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할까요? 충남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김충남 씨.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김충남 씨의 세금은 모두 서울에서 사용됩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기부하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세수가 감소된 고향의 지역 경제는 갈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고요?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지자체가 설치한 기금에 모이게 됩니다. 이 기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 복원, 교육 환경의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부는 연간 최대 합계 500만 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고향의 특성을 담은 답례품이 쏙쏙 등장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 넘치는 답례품이 계속 발굴돼 기부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기부는 PC와 모바일,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 제공 여부와 입금 방법을 선택하면 기부 완료! 오프라인 기부는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지점에 방문해서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한 뒤 현금 결제하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는 불가합니다. 나의 고향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제가 좀 살펴봤더니 군수님, 네. 올해 모금된 게 부여군이 충남 15개 시군 중에 상위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모금이 됐나요? 네,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말 기준이니까 10개월 동안 기부 인원이 1,000명이 넘어섰고요. 기부금 총액이 현재 1억 7,500만 원입니다. 고향을 떠난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애틋한 네. 사랑이 좀 있었고 또 고향이 부여는 아니지만 부여가 유명한 백제 고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부여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여 출신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여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월부터 모금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원종 씨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이곳에 부여에 살고 계신 분이 부여에다가는 못합니다. 다른 곳에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부여에 내려오면서 오늘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답례품으로 버섯을 신청했습니다. 좋은 거 신청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는요.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데 현재 부여군의 인구가 6만 명하고도 1,000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군수님 과거는 어땠나요? 제가 1964년생이에요. 네. 제가 태어날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9만 5,843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벌써 60년 전 네.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6만 1,000명 정도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요. 지금은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대도시로 많이 떠나고 해서 굉장히 인구 감소율이 가파르고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네. 1964년이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군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원종 씨가 기억하는 부여는 어떨까? 그 부여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임천중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약 40리 정도 걸리는데 그때 한 반에 70명씩 6개 반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6개 반. 그러면 약 한 6, 7, 40이 420명씩 3학년이니까 네네. 약 1,200명이 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 전교생이 17명입니다. 아이고. 전교생이요? 전교생이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립다 친구들아. 그 그리운 마음을 고향 사랑 기부로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네, 이렇게나 추억이 많은 부여인데요.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인구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인구 유입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군수님. 네, 결국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탄업 단지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관광 도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선도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부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통해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 부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균농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네. 부여가 역사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전통문화대학교를 졸업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부여에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청년 무상 임대주택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50대 대정들을 우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군수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그럼요. 그 찬란했던 시기가 하루빨리 다시 그 영광의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그 시기가 빨리 재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를 많은 분들께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부여군에서도 많은 홍보 활동들이 있어 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답례품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개는 보면 어떤 기부도 기부하면 그걸 끝인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30% 답례품으로 되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주 전국적인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산물 답례품이 있고 그리고 또 역사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산업과 관련된 공예품 같은 것들로 또 답례품을 꾸리기도 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얼마나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배우 부여 출신의 이원정 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게 네. 잘 홍보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여 출신 재경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네. 살고 계신 부여 출신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개인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창 회비에 내는 돈 중에서 절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다들 스마트폰을 끊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어디 어디를 치세요. 진드지 어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얼마를 누르세요. 네. 그 답례품을 선정하세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여 출신 우리 뭐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동창회나 지역 사람 모임을 할 때 꼭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부여에는 답례품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굿드레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여하면 굿드레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농산물은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굿드레 부여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고향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여 객사에서 함께하고 있는 대전 MBC 특집 부여가 참 좋다. 오늘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고향 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너무 궁금한 게 답례품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창규 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해답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부여는 자랑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농산물부터 가공품 그리고 여행 상품들까지 부여의 역사와 문화를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맞죠, 다현 씨? 맞습니다. 창규 씨, 저와 창규 씨가 이 부여의 대표적인 답례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발길 닿는 곳마다 백제의 역사가 흐르고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고장. 여기는 충남 부여입니다.
열기구를 타면 한눈에 그냥 싹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하늘 위에서 또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1500년 전 백제의 고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내 고향 부여에 전하는 관심과 마음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고향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부여군에서는 야무지게 알차게 답례품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요목조목 탐구해 볼까요? 백마강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부여로 달려왔습니다. 부여가 참 좋다. 안녕하세요. 고향사랑 전도사 저는 박상규. 저는 나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연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다연 씨 또 만나니까 반갑고. 저도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고향 부여에 와서 좋은데. 너무 좋아요. 너무 일찍 왔다고 지금. 깜짝.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찍 올 일이에요? 아침잠 없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너무 빨라. 아니 사실 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시간에 부여에 와야 제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다고요. 아 다연 씨의 버킷리스트를 이 시간에 부여에 와야지만 이룰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저게 다현 씨의 버킷리스트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거 맞네, 맞네. 저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 뭐야, 저게? 시간이 없어요. 아침 일찍 와야 만날 수 있는 부유의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과연 뭘까요? 아, 열기구네.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부여에 기부하면 열기구 체험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답례품이라고요? 맞아요. 와, 열기구 타기가 답례품? 오, 이따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열기구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연날리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풍선을 띄워서 우리가 갈 방향을 보고 있어요. 오, 네. 오늘 바람 괜찮아요? 네, 바람은 참 좋습니다. 제가 0.1톤이거든요. 네, 아, 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감당하고 700kg까지 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중 최초로 부여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답례품, 바로 열기구 체험입니다. 이제 내 고향 부여를 열기구를 타고 색다르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열기구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도 놀랍더라고요. 네, 탑승하십시오. 와, 타면 되나요? 예, 네, 탑승하세요. 버킷리스트 먼저. 탑승합니다. 예, 참 조심히 올라갔다 오세요. 감독님 오셔야죠. 잠깐만요. 야, 하셔야죠. 왜 그렇게 올라가요? 와, 이렇게 커요? 사실 열기구 탑승은 처음이라 저도 긴장 반 걱정 반이었는데요. 이륙 전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실시되고요. 비행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꼼꼼하게 이륙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침내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본 부여의 첫인상. 아침 안개 때문일까요? 한 폭의 동양화처럼 운치 있더라고요. 열기구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바람이 뭐 이제 3m 이상 불거나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날은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오늘 좀 복받은 날 아니에요? 예, 좀 복받은 날입니다. 야, 그 3대가 덕을 쌓으면 보통은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아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중저부. 열기구에 몸을 싣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부여를 여행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선 마을마다 가을거지가 한창이고요. 산자락에도 곱게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향 부여의 모습에 또 한 번 반해버린 시간입니다. 열기구 타고 올라오면 대체적으로 뭘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이제 열기구를 타고 주로 공남지, 네. 그다음에 정림사지, 그다음에 부도산성 낙산까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착륙을 합니다. 이게 차로 다니려면 찍고 하루 종일 사실 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열기구를 타면 한눈에 그냥 싹 볼 수 있는 거네요. 하늘 위에서 또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1500년 전 백제의 고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늘 위에서 만난 놀랍고도 새로운 부여의 얼굴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와, 저는 이 여운이 진짜 가시지 않을 정도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야, 그러니까요.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예쁜 꿈들을 꾸었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부여에서.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시면 또 이 탑승권, 체험권을 맞아요. 드린다는 거. 맞습니다. 답례품으로. 네, 네, 여러분들도 행복한 추억들 누려보세요. 공기 좋은 산자락아리 위치한 부여군 정안면 이곳에서 만나게 될 답례품은 뭘까요? 아, 이 냄새 느껴지나요? 이 향긋한 그리고 또 맛있는 건강한 이 향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하고 맛있는 향기가 여기 입구부터 가득하던데요. 네. 여기서 또 만나볼 수 있는 담배품은 뭐예요? 예, 저희가 재배한 표고버섯과 그 표고버섯으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야, 이 표고버섯이 어디지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별도 작업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집 뒤에 작업장이군요. 7년 전 부여로 귀농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성기현 농부. 부여 표고버섯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더라고요. 역시 이 부여의 자랑 표고버섯은 다르네요. 금강 바람과 그 이슬을 먹고 자라가지고 이 부여 표고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포도입니다. 사계절 물이 맑고 일조량이 풍부해 버섯 농사가 잘 되는 고장 부여. 부여는 명실공히 표고버섯 생산량 전국 1위. 소문난 버섯 주산지입니다. 성기현 농부는 부여의 햇볕과 바람으로 말린 표고버섯을 먹기 좋게 자르고 또 곱게 갈아 답례품으로 준비합니다. 오, 야, 곱다, 고와. 아니, 이랬던 표고버섯이 이렇게 가루가 된 거예요? 표고버섯 가루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에도 넣어서 먹으면 감칠맛이 나고 심지어 라면에 넣어도 아주 맛이 다릅니다. 천연조미료로 만드는 거네요. 와. 건강한 부여 땅에서 키워 정성껏 가공한 표고버섯. 고향사랑 기부자들의 건강까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받을 준비 되셨나요? 백제 옛도 부여가 준비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총 67가지 답례품 중엔 백제의 역사와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풀기 위해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교복 입고 수학여행으로 5층 석탑 보러 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여전히 멋있네요. 1500년 동안 백제 사람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살아있는 백제 문화의 1번지 정림사지 탑입니다. 이야, 저희가 고향 사랑에 대한 마음은 최고, 정말 탑이거든요. 맞아요. 이 탑도 문화적인 가치가 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보인 거죠? 아, 예, 국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던 이 탑을 사비시대 때 와서 백제 사람들이 천년 만년 오래가기를 기원하면서 만들었던 이 탑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탑입니다. 정말 탑입니다요. 탑입니다. 백제 성황이 부여로 도읍을 옮기면서 세운 정림사지 5층 석탑. 1500년 세월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석탑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백제 문화의 정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나게 될 답례품은 뭘까요? 정림사지 탑이 국보 9호인데 탑을 그대로 드리고 싶지만 이 탑을 아주 가정에서 직접 만끽해 볼 수 있는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이쪽에 가시면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답례품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백제 역사 가장 화려했던 시기, 사비백제의 유산이 개성 있는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60분의 1 크기로 축소된 미니어처로 감상할 수 있고요. 백제 공예 기술의 정수로 꼽히는 백제 금동 대양로는 크리스탈 조명을 만나 더욱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 방금 보고 온 석탑이잖아요. 아~ 아까 제가 네. 집에서도 우리 국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네.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든 정림사지 탑입니다. 아, 그럼 이게 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이에요? 네, 근데 이 네. 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부에 오시면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엄청 많잖아요. 그 유물들을 우리가 다시 아~ 미니어처나 이런 걸로 그렇구나.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좋네. 그렇죠. 와. 고민이군. 걱정이야. 부여는 둘러볼 곳들이 많아서 당일치기로는 아쉬운데 어떡하면 될까요? 아유, 상희씨 뭘 걱정해요. 부여 고향사랑 기부대 답례품 안에 숙박 체험권이 있는데. 답례품에 숙박 체험권이?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요즘 부여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 자자한 숙박 시설도 고향사랑 기부대 답례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우, 건강해지는 향이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다 편백나무로 돼 있는 예, 루바로 된 벽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자연에 가까운 지역을 왔으니 네. 또 이렇게 또 힐링하고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다 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기운들을 사람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네. 잘 싹. 종교 받고 그 다음에 또 밖에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면서 힐링하고 네. 근데 거기다가 네. 아, 좀 또 초등학교 때 어릴 네. 때 로망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요거 복채. 어머머. 독채형 펜션이기 때문에 오붓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요. 특히 복총으로 된 숙소는 가족, 단체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대식구가 와도 걱정 없다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행정이랑 같이 이제 관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금액대는 좀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지역민이나 이렇게 또 서울 시민들은 또 추가 할인이 또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하루 고향사랑 기부제 담대품을 만나면서 내 고향 부여를 한 걸음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고향에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담아 답례품을 준비하는 고향의 진심도 만났습니다. 부여군이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안전한 축산물, 굿들의 한우와 한돈, 언제든지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고향사랑 답례품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대신 맛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고향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다양한 담배품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일석이조. 꿀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좋다! 부여에 보내주신 고향 사랑 마음이 하루하루 커져 올가을 내 고향 부여를 찾는 걸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야,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 부여 여행의 마무리는 이렇게 불멍으로 함께합니다. 또 이렇게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아쉽죠. 이 불 보면서 제가 지금 이행시가 떠올랐거든요. 아, 이행시. 부여 이행시로 마무리해보자고요. 운 먼저 띄워주시죠. 부! 부여가 참 좋다! 여! 여가 천국이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청정자연의 너른 품에서 백제의 숨결을 만나는 고장. 부여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탐구했습니다. 고향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준비한 부여의 선물. 내 고향 부여와 함께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새롭고 다채로운 부여의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여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들을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이 부여의 품질 좋은 농산물부터 공예품, 그리고 여행 상품까지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게 아니 열기구를 답례품으로 네. 받아요. 그렇습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서 쫙 펼쳐진 부여를 바라보는데 아침잠을 설치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열기구 탑승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열기구 타는 게 살짝 겁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막상 타고 나니까요. 정말 안 탔으면 후회했겠더라고요. 네. 너무 멋진 경험이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열기구 답례품 강추입니다. 네. 아니 열기구를 진짜 쉽게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답례품으로 열기구를 탈 수 있다니 인정입니다. 아니 군수님, 답례품이 이 열기구 말고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열기구도 사실은 우리 부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열기구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했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이 승자 중심의 역사서가 있을 뿐 패자 입장에서는 역사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40분을 모시고 신편 사비백제사 백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부엿사람 입장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썼습니다. 네. 이것도 답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에 저희가 답례품들을 좀 가지고 나와 봤거든요. 네. 배우 이원정 님께서 직접 소개를 또 살짝 해 주신다고요. 아, 제가요? 직접. 네. 제가 약속한 적이 있나요? 네, 직접 고향이기 때문에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67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절 따라오시죠. 아, 옆에 뭐가 많아요. 아. 저게 다 뭔가요? 이렇게 굿들의 상표가 달린 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고버섯. 네. 신선해라. 네. 이것을 또 쪼개려면은 집에서 쪼개려면 부스러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슬라이스로 싹 썰어놓은 것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이거 찌개에 담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아유, 맛있죠. 아, 또 뭐가 좀, 있나요? 아 침이 고여가지고. 맛있는 게 많은데요. 곶감과 유과도 있죠. 아 부여에서 자랑하는 이 한우 세트도 들어있습니다. 한우 세트. 단단해요. 네. 그리고 부여하면은 정말 자랑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오 역시. 네. 백제 금동 대항로입니다. 부여하면은 이걸 하나 정도 수요하고 있지 않으면은 부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어, 네. 여기에 수십 개의 산과 악사들이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데 각자 문양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정말 소중한 국보이고요. 여기에 계신 다섯 분의 악사를 따로 표현해 놓은 게 이 5인 아, 악사입니다. 그 옆에요. 예, 아 원종이가 알기도 많이 알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정림사지 아~ 5층 석탑입니다. 네.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로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칡즙에서부터 배즙 이렇게 드실 이렇게 하루에 한 포씩 드실 때마다 부여가 생각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쫙 한번 둘러보시고 기부한 액수만큼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 적립된 액수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많이 적립할수록 좋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67가지 답례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군수님 그래도 이 부여의 대표 상품인 만큼 엄선해서 선정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상품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백제의 수도 고도였던 고장이기 때문에 백제 고도 이미지에 맞는 공예품도 네. 선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엄선을 했죠. 그런데 현재 있는 답례품 말고도 앞으로 더 답례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부여에 오시게 되면 부여의 지역 화폐인 굿드레페이로 답례품을 받으시면 네. 그 굿드레페이를 통해서 부여에서 네. 상품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지금 이원장님께서 들고 네.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고도화해서 오시지 않아도 굿드레페이를 사용하면 부여의 농산물이나 답례품을
입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고향사랑 기부제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부도 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도 네. 받잖아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 기부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이 점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점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우 이원정님께서 직접 시민분들 만나보고 사용처도 방문해 보셨다고요? 정말 열일하셨네요. 예, 진짜 열일했습니다. 네.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뭐 군수님 옆에 계시지만은 늘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열악한 지자체의 그 재정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추진을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들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들고 있었듯이 저처럼 이렇게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10만 원짜리인데요. 네. 이거 11만 5천 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만 5천 원을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각종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보시죠.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들이 보내주신 마음은 고향의 소중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수해 피해로 시름에 잠긴 주민들을 돕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도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 고향 부여를 지키는 고향사랑 기부금 지금 만나봅니다. 백제의 역사가 깃든 고향 부여. 그 한가운데 오랜 세월 부여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60여 개의 점포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소박한 재래시장. 오늘 이곳에 묵직한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죠. 부여의 아들 이원종 씨가 출동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여에 오면 늘 들리고 지금도 부여에 오면 늘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곳 바로 부여 중앙시장입니다. 여기 오면은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설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시장 가면 그렇잖아요. 저랑 한번 간단하게 예, 부여 이 중앙시장 한번 들러보시죠. 그리고 제가 짜잔, 제가 이 굿들의 페이라는 카드를 하나 샀습니다. 10만 원이 적혀 있죠. 이 굿들의 페이를 사면은 11만 원을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예, 그러니까 1만 5천 원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앙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들이 사시사철 반겨주는 곳. 이맘때 제철인 큼직한 가을무도 보이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갖가지 먹거리들 구경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야, 일단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어머니, 그 민물 새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만드는 거야? 이거요? 네. 지져 먹는 거예요. 지져 먹어? 네, 매운탕으로. 무수 좀 썰어놓고 파, 마늘과 얼큰. 오랜만에 부여 말 들으니까 진짜 정겹다. 네. 원래 우리 동네에서는 무를 무수라고 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하거든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시장 나들이 그 옛날 엄마 손잡고 따라 나섰던 추억이 살아난 걸까요? 반가운 고향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고향 인심 담아 건네준 떡도 한 입. 아이고 맛있게도 드시네. 아 그래 그 맛이 어떠세요? 네? 네. 부여 중앙시장에 오면은 백설기에 블루베리를 넣은 백설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결제는 굿들의 페이로 깔끔하게. 부여군의 지역화폐 굿들의 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여 중앙시장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와바유, 바빠유, 사바유. 즐거운 시장 구경을 마치고 찾아간 곳. 부여 귀암면의 한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장어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야, 이건 깨끗하네. 예, 이게 백마강에서 나오는 민물장어입니다, 이쪽에는. 아. 예, 예. 이게 예, 민물장어. 백마강에서 잡은 예, 예, 민물장어. 예, 민물장어예요. 예, 자연산이라고. 아니, 백마강에서 많이 잡혀요? 뭐, 많이는 나오진 않는데요. 예. 간혹 가다 조금 나오기는 해요, 많이. 예. 이거 하루에 몇 마리 잡으면 아주 땡 잡는 거네. 그렇죠, 사장님.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예. 제가 여기 뚝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지대가 푹 들어가 있더라고, 낮아. 예, 여기가 지대가 좀 얕은 편이에요. 그, 강물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지대가 얕은 게 심지어 자수침이 많이 됐죠, 이쪽에. 예. 아주 상습 피해지요. 예, 상습 피해지게 해요. 아. 지난 7월 유리 없는 극한 호우가 부여를 덮쳤습니다. 당시 나흘간 부여에 내린 비는 무려 450mm. 농가는 물론 주택 가게들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상윤 씨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부여 지역에 비 많이 왔죠. 네, 많이 왔습니다. 뭐 시간당 막 기록도 세우고 그랬는데 네. 그럼 뭐 상황이 여기 다 물이 찼었어요, 여기 가게. 식당이 지금 요 테두리까지는 다 찼어요. 요 옆에? 예. 그럼 한 1m 이상이 찼다는 거예요. 예, 예. 아이고야. 이게 뭐 갑자기 그 시간대는 한 5시 40분 정도에서 이제 물이 자수침이 되기 시작하고 새벽? 예, 새벽에. 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서 이제 여기 지대가 제일 얕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많이 고였죠. 한 1m 정도 찼죠, 여기 식당은. 아, 그럼 뭐 이 테이블까지 예, 다 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피해가 엄청나죠. 뭐 냉장고니 뭐니 네, 예. 다 새로 하셨어요. 예, 예. 당시 불어난 백마강 물이 식당 홀은 물론이고 주방까지 들어차면서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상황. 침수된 집기류를 끄집어내 정리하고 복구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체가 다 했을 텐데 면장님이나 뭐 면 단위에서 아니면 군 단위에서 이렇게 수해 복구 작업은 자원봉사. 아, 운영을 많이 하죠. 아. 네, 군청소도 하고 또 군부대도 많이 도와주고 예. 부대에서 군인들 군부대에서도 왔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군 그 군에도 또 공무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뭐 하루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움 고향사랑 기부금이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자연재해 재난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의 안정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부여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을 옮겨 부여 홍산면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게 그 나라에서 내린 명패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북한 보훈차에서 돈을 건자 명패를. 야, 그리신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와서 하신 본인을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화가로 활동 중인 박연옥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까지 2대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독립유공자 공훈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할아버님이 박승자 정자를 쓰시는 증평장에서 만세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당일 증평장에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아들인 병주 아버님이시죠. 네. 만주에서 운동을 하셨고 19년에 애족장을 받으셨네요. 네. 난 이런 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괜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박연옥 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함경남도가 고향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아버지에 이어 만주에서 유격대로 활동한 아들까지. 이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경우는 충남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저희 어렸을 때 살 때 기억으로는 무궁화를 많이 심으시고
항상 또 국경일 되면 국기를 항상 꽂아주시고 다른 아버지라고 틀렸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참 뿌듯하고 막 그냥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훌륭한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도 한편은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눈물이 나요. 슬픔이 있습니다. 독립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또 그 후손들과 함께 하는 일. 고향사랑 기부금이 해야 할 소중한 역할입니다. 부여군 독립유공자 후손은 현재 6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감사의 마음은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예우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여군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한 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하여 주거 환경 등에 도움을 드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빛나는 자긍심이 되어줍니다. 예기치 않은 재해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고향 사랑,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네, 배우 이원종 씨가 직접 부여 시민들도 만나고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마을도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직접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예, 평소에 뭐 명절 때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쪽에 와서 많은 분들을 뵙지만은 이렇게 직접 얘기도 나누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나눠본 것은 처음인데 네네. 직접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아,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정말 좋은 제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수혜나 이런 복구 지원금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네. 예. 군수님, 이것 말고도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용 계획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아동들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시스템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은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여 출신 예술가들을 작품을 한 대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 꼭 필요한데요. 이거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군 자체 재정으로만 건립할 수가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백억 들여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도 모아볼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는 아주 평화로운 도시고 정이 넘치는 정겨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유산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농촌 지자체, 농촌 도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토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심각한 토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 도시 다시 살린다는 측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 이원정 씨도 오늘 고향에서 정말 의미 있는 방송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MBC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해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전 그리고 천안, 서울, 대구, 전주, 광주, 부산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부여 출신 동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요. 또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한데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세액 공제 혜택 꼭 챙기시고 또 내 고향 부여를 돕는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대전 MBC 특집 부여가 참 좋다. 아름다운 고장 부여에서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한 부여의 모습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